안녕 스카이본드. 안녕 큐. 요즘 세간에 떠도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SK케미칼의 폴리에스테르 접착제가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다는데 스카이본드 알고 있었나? 그거 참 놀라운 소식이군. 지금부터 모든 걸 동원해서 SK케미칼의 폴리에스테르 접착제가 쓰이는 곳을 찾아내야 해. 스카이본드 당신 선글라스에 소재에 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걸어놨으니 모든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오도록. Are you ready? I am ready.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길에서도 방심해선 안 돼. SK케미칼의 접착제가 사용되는 제품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 숨겨져 있거든. 한여름에는 40도, 한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대한민국 도로 표지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겠어? 장렬하는 직사광선과 철판을 달군 고온, 한겨울의 한파와 폭설을 버틸 수 있는 내후성이지. 그 능력을 갖춘 소재가 바로 폴리에스테르 접착제야. 한여름과 한겨울의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도 역시 내후성이 중요하긴 마찬가지지. 그래. 그래서 SK케미칼에서 자동차 번호판 접착을 위해 ES 솔벤트 시리즈를 생산했던 거야. 번호판 체크. 이봐 본드, 명심해야 해. 주차장이라고 해도 절대 방심해선 안 돼. 주차장에 들어왔더니 신호가 날리고. 자동차 바퀴 휠 역시 외부 환경에 부식되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바퀴 휠 코팅에 SK케미칼 ES 시리즈가 쓰이고 있지. 이미 유럽에서는 바퀴 휠 코팅에 ES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데. 제대로 찾았군. 잘했어 본드. 이제 본격적으로 SK케미칼 사옥에 침투해서 폴리에스테르 접착제가 사용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캐볼까? 휴게실. 사실상 SK케미칼 에코랩의 핵심 정보가 모여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군. 커피 한 잔에 직원들 간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곳이니까 말이야. 아니 이럴 수가. 이 작은 캡슐 커피에도 스카이본 시리즈가 쓰이고 있군. 스카이본 ES 시리즈는 유연성이 좋아 작고 정교한 캡슐도 코팅이 깨지지 않고 고온에서 잘 버텨서 적합하거든. 본드, 이번엔 제대로 찾았군. 창가에 위치해 한여름 직사광선 열기를 버티기 위해서 블라인드에 내화재 사용은 절대적이지. 내화재와 상용성이 좋으면서 내후성까지 높은 폴리에스테르는 블라인드 직물 코팅에 아주 적합한 소재거든. 과연 소문대로 일상 곳곳에 폴리에스테르 접착제가 쓰이고 있군. 말도 안 돼! 운동복에도 SK케미칼에 폴리에스테르 접착제가 쓰이는 건가? 스카이본 폴리에스테르 접착제 제품 중 핫멜트라고 해서 용지 없이 열로 녹인 뒤 필름처럼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특히 운동복 로고를 붙이는 데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군. 그것뿐인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다림질만으로 옷감에 패치를 붙이는 와펜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데 이거 SK케미칼의 폴리에스테르 접착제가 이미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니 놀라운데? SK케미칼이 내놓은 스카이본의 정체를 거의 파악했군. 오늘 임무는 완료한 것 같은데. 그럼 본드, 편의점에서 보고를 시작하지. 잠입 수사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니, 이 빨간 빛들은 뭐지? 요거트 뚜껑에도 폴리에스테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니 놀랍군. 과자봉지, 면 포장재까지 접착제가 쓸 수 있다고? 좋았어 본드. 오늘 보고를 통해 SK케미칼이 넓혀갈 시장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수고했어. 즐거운 식사 되길.